네, 레플리카노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커뮤니티상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버풀 대 나폴리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코어는 1대1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마지막 경기 짜스브루크와의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만 지금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결국 이제 나폴리 경기가 결국엔 이제 발목을 잡게 된 상황이었고 뭐 1차전도 마찬가지고 2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폴리와 이 경기에 이제 그 많은 관심이 쏠렸었고 리버풀 팬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당초 이제 나폴리와 리버풀전의 핵심 키포인트로 이제 고려됐던 선수들은 리버풀 공식으로는 뭐 이제 지엘린스키, 그 다음에 로렌조, 그 다음에 로자노 요 세 선수가 핵심 선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알란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결골을 넣었던 에르텐스의 골이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리버풀이 지금 그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그룹 스테이지에서 지금 이렇게 그 부진한 이유, 자스프로크전에서도 많은 골을 허용했죠. 그래서 지금 골득 실차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리그 1위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골득 실차로서는 지금 승점 차로는 3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스프로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지금 리버풀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이 아마 승점이 10점이고 나폴리가 9점인가 그렇죠. 그리고 짜스브루크가 아마 7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된 상황에서 이제 리버풀이 짜스브루크에서는 뭐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게 좀 의아하죠. 작년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이 이렇게 글쎄요 뭐 부진하다고 하면 부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 톰이라는 절대적 유리한 조건에서 1대1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오늘 경기의 이제 핵심 그 리버풀의 그 전략상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었나 하면 이제 리그 아니면 작년 챔피언스 리그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승인가요? 31경기 무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시즌 그러니까 18-19에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기록이 그렇긴 한데 18-19에서부터 기록이 이어질 때 문제가 그 된 거는 레귤러의 세팅 그러니까 주전 멤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된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치러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고 그것들이 이제 클럽의 기본 구상이겠죠. 팀 운영의 기본 구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의 경기에서 이제 선발에서는 그 핵심 멤버에 해당 마누라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 트렌트가 빠졌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빠졌고 그 다음에 로브렌이 들어왔고 반다이크가 들어왔고 로버트슨이 그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고메스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미드필드에 미드필드에 지금 들어왔던 게 파비뉴라 그 다음에 핸더슨 이렇게 밀러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19분 만에 파비뉴가 부상을 당해서 교체되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리버풀 그러니까 클롭의 계획이 완전히 다 그 흐트러지는 계기 그러니까 파비뉴가 나가고 나서 21분에 메르텐스의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인데 파비뇨가 빠지고 그 다음에 바이날둠이 들어가서 이제 공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뭐 후방에 몰리면서는 나중에 고메즈를 빼고 이제 아놀드가 들어가고 또 그 챔블레인까지 들어가서 최근 챔블레인이 굉장히 좋았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았었고 리그에서도 간혹 컵 대회였네. 거기서도 득점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최대한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클롭의 계획은 파비뇨의 그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너무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어그러졌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메르텐스의 두 골을 먹어서 또 선제점을 주는 경기가 돼서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공격을 퍼붓고 그 다음에 66분 정도였나요? 그때 이제 로브렌이 골을 넣어서 헤딩골을 넣어서 다행히 경기를 1대1로 마치긴 했지만 이 경기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리버풀 팬들은 아마 올 시즌에 지금 뭐 30한 경기 연속 뭐 무패 뭐 이런 게 가고 있고 리그도 무패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가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경기를 보는 게 조마조마하죠. 어떤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뭐 리그 1위 팀이긴 한데도 경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마조마하다고 느낄 정도면 뭔가 우리가 느끼는 어떤 리버풀의 불안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나폴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4-2 전술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만 굉장히 두터운 수비 라인을 형성을 시켰죠. 그래서 가운데 공략이 쉽지가 않은 정말 쉽지가 않은 단단한 2선 라인 두 줄을 친 라인을 펼쳐서 그 리버풀에게 공간을 최대한 주질 않고 수비를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마치 예전에 그 무리뉴 인터밀란 시절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서 밀집 수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운터 택을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일단은 뭐 동점으로 끌고 갔으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경기 점유율로 보면 리버풀이 65% 그 다음에 나폴리가 35%였고 그 경기 전반전이 끝났을 시점에서도 61-39였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전반적으로 앞선 경기를 했고 리버풀 오늘 경기가 사실 이제 골이 많이 골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패스에서 어큐레이시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87%가 나왔기 때문에 뭐 리버풀이 보통 좋은 경기를 할 때 정도의 베스트 컨디션 정도로 이제 선수들이 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하면 이제 나폴리는 73%니까 비교적 조금 고기에서는 떨어졌었고, 문제는 이제 그 65-35의 점유율상으로만 보면 뭐 그 비슷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데인저리스 어택이라는 거, 위험 박스 안쪽의 공격 뭐 이렇게 위험스러운 공격에서는 리버풀이 91회가 있었고. 나폴레는 77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리버풀의 1대1 스코어는 뭐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지금 리버풀이 이제 나폴리를 상대로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리버풀은 어쨌든 간에 뭐 그 클롭이 왔던 15-16 시즌 정도 그 다음에 17-18 17-18부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살라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 같은 전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굉장히 빌드업이 강조되는 축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이 팀의 지금 현재 리버풀 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빌드업 과정에서의 수비수들의 역할. 그러니까 최종 수비.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가 재작년 우승할 때였나요? 그 팀의 가장 최다 패스 횟수를 갖고 있던 선수가 오타멘디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멘디가 거의 최종 수비 라인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었는데 리버풀도 오늘 이 경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수치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 지금 탑5 패싱 선수들을 뽑으면 반다이크가 무려 88회 패스를 해서 96%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옆에 같이 나란히 서 있는 로브랜도 82회, 2회, 그 다음 96%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최후방 빌드업이 전달되는 곳이 이제 핸더슨 쪽인데, 핸더슨이 82회 패스로 로브랜과 같지만 패스 성공률은 아무래도 공격적인 곳이니까, 수비에서 안정적으로 미드필드로 보내는 것보다는 패스 성공이 약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87%가 나왔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캔더슨 다음으로 많은 패스를 한 게 로버트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놀드가 선발 출장이 안 되어서 아마 이 경기는 결국 로버트슨 쪽이 더 비중이 많이 간 그 경기. 그리고 오른쪽 살라와 그 다음에 아놀드가 있을 때보다는 아마 그 핸더슨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신에 로버트슨과 마네로 이어지는 라인 쪽에서 이제 공격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그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흥미롭고, 어쨌거나 이 데이터만 보고는 아마 다른 경기에서도 그 포지션별로 지금 이제 그 패스의 횟수를 보면 결국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전형적인 이제 좋은 빌드업을 진행하는 팀이어서 그 가장 높은 많은 압도적 많은 패스를 항상 오타멘디 쪽에서 그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리버풀도 이제 그런 식의 축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 메르텐스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로브렌의 위치였죠.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최근에 많은 활동량을 가지면서 전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빌드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전보다, 그러니까 수비를 전반적으로 치우쳐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헤딩을 따기 위해서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살짝 입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 역습이 이루어지고, 그 역습에서 로브레인이 사실은 로버트슨과 로브렌 사이에 그 라인이 그 형성이 안 되고, 그 로버트슨 위치와 로브렌 위치가 약간 어색해지면서 그 볼이 만약에 업사이드 트랩 같은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거나, 아니면 공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는 로브렌이 메르텐스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봤는데, 그 골을 허용해, 슈팅을 허용했던 장면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오늘 경기에서 많은 득점이, 물론 지금 그 리그에서도 사실 많은 득점이 이루어지는 경기가 없이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부들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7, 18이나 18, 19 시즌을 기초로 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리버풀은 센터에 있는 스트라이커, 그 탑에 있는 피르미노가 만에 아니면 살라와 잘 연계가 된 플레이가 펼쳐지면서 골 박스 근처에서 높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 시즌부터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공이 센터로 가서 그 공이 만에와 아니면 살라 쪽으로 가서 어떤 그 패스에 의해서 뭐 월패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스코어링 작업이 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가 않은 게 올 시즌 내내 노출이 되고 있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마네가 그 최근에 보면 이제 혼자서 그런 상황이 안 풀릴 때 마네 혼자 스스로 그 결정짓는 거, 골을 결정짓는 플레이들 많이 해서 리버풀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출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살라도 그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던 패턴인데, 문제는 그 살라가 공격이 되게 되면 살라만 혼자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오른쪽 라인에서는 지금 아놀드가 올 시즌 들어서 공격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많아짐으로써, 그러니까 그 아놀드 앞에 마살라가 있고 살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놀드 쪽에서 이미 이제 살라가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크로스가 계속 날아가죠. 그래서 그 라인에서도 살라와 아놀드 아니면 핸더슨과 그 살라를 거치는 라인, 그 라인에서 사실은 경기가 그 패스 과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놀드랑 살라 그 다음 핸더슨 아니면 뭐 바이널드 가운데 쪽으로 가는 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패스워크에 의한 득점,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점유율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버풀 이제 왼쪽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네, 피르미누, 그 다음 로버트슨, 이제 요 관계.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서 좋은 크로스와 이제 슈팅, 기회가 나면 뭐 당연히 슈팅을 때리는 거니까.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한두 차례 나왔지만 마네와 로버트슨이 오버래핑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잘 안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약속된 사인에 의해서, 뭐 훈련에 의해서 이제 그 약속된 움직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선수의 그 호흡이 현재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리버풀의 전반적인 그 공격 라인에서 문제. 이제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대신 수비 쪽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가장 좋았을 때 그 마팁이 현재 빠져 있다는 거. 대신에 고메즈랑 로브렌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실점이 계속 이루어지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 고메즈와 그 다음에 로브렌 조합은 작년 시즌 초에도 18, 19 시즌에도 시즌 1라운드부터 뭐 13, 14라운드까지 계속 가면서 그 조합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결국 그 작년 18, 19 리버풀이 리그 2위까지 선두를 계속 유지하다가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가는 데는 결국 그 반다이크와 마팁의 조합 가운데 백에서 그 조합이 굉장히 유리한 그 하고 그 다음에 리버풀의 핵심적인 수비 역할을 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지금 마팁이 빠지고 나서 작년처럼 로브레인과 그 다음에 그 고메즈가 번갈아 가면서 투입이 되거나 하고 있고 한데 오늘 아침에 경기에서 로브렌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비 실수라고 할 만한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쨌거나 올 시즌 전체 지금 리그를 관통하면서 EPL에서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조고메즈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멘붕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아예 없는 선수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 공이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어디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그 2년 전, 그러니까 두 시즌 전에 아놀드가 처음에 그 시즌 후반기에 투입이 되면서 경기를 치를 때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어리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놀드가 좀 불안하다 뭐 나이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감이 떨어져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현재 조 고메즈가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극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래서 그 경기에서의 어떤 뭐 그 라인에서의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존재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격 작업에서 공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앞쪽으로 내는 패스에서도 좋은 질의 패스가 나가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매치업에서도 충분히 상대를 잘 막고 있다고 판단이 안 돼서 여기에 지금 마팁이 일단 가세를 해서 과거처럼 그 로버트슨 그 다음에 반다이크 그 다음에 마팁 그 다음에 아놀드 요 4인백 체계가 4백 체계가 안착을 해야만 리버풀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 외로 지금 리버풀이 그 EPL에서 지금 1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 작년과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뭐 그 극장골 같은 게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입장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한데 뭐 그냥 즐긴다고 하면 사실 막판에 경기 골을 넣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기게 되면 사실 이제 짜릿한 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골이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약간 답답하거나 이제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팀에서 지금 작년 시즌에는 뭐 요 13라운드까지 이제 지금 현재 14라운드를 치렀기 때문에 올 시즌 13라운드와 18, 19 시즌, 지난 시즌의 13라운드까지의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 대강, 현재 작년과 올해 어떻게 리버풀이 좀 달라졌었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찾아볼 수가.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작년에 이제 13라운드까지 13라운드 경기를 치렀을 때, 총골이 작년 14라운드까지 18, 19 시즌 같은 경우는 총 28골이었어요. 28골이었고 그 중에 5실점을 했는데 5골만 먹었었는데 올 시즌 지금 14라운드를 치른 결과로는 골은 지난해보다 2골이 많아서 30골이 들어갔는데 실점이 무려 11골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2점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갔지만
같은 라운드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골은 무려 두 배가 넘어, 그게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섯 골 작년에 그 먹었던 팀이 뭐 11골까지 들어가, 먹은 상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는 수비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죠. 확연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어떻게, 전후반에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니까 올해 극장골이 많은 편이어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 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전에 들어간 골이 16골, 그 다음 후반전에 들어간 골이 14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한 두 골 정도가 나고, 기본적으로는 전반에 두 골이 더 많이 들어가고, 후반이 전반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올 시즌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전반에 들어간 골이 13골인데 비해서 후반전에 15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득점이 지난해에 비하면 3골 정도 줄어들었고 후반에 골이 한 골이 더 많아졌죠. 게다가 그 이 골에 지금 예를 들어서 11골을 올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작년하고 올 시즌에 비교해서 이런 득점 분포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왜 후반에 골을 많이 넣고 있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전반에 잘 안 풀린다는 거죠. 초반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그거를 데이터로 보면 지금 작년에 18-19 시즌 같은 경우에 선제골을 먹은 경기가 한 경기였어요. 그게 첼시전에 아마 8라운드였네. 8라운드인가 7라운드에 8라운드인가 8라운드 정도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아자르에서 선제골을 한번 먹고 따라가는 상태였다고 하면, 올 시즌에 들어와서 나머지 경기는 전부 다 리버풀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이기거나 뭐 이제 뭐 비기거나 이런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다 그러면, 올 시즌에는 리버풀이 먼저 선제골을 먹고 후반에 추격을 해서 역전시킨 경기가 13라운드에서 벌써 4경기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도 나폴리와의 경기에도 겨우 동점을 이루었지만 결국 뭐 홈에서 사실 못 이기면 뭐 지금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올 리버풀의 경기는 13경기 중에서 4경기를 선제골을 먹고 역전시켰는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 리버풀 경기를 보는 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30골, 그 다음에 작년에 30골, 올 30골, 그 다음에 작년에 28골인데, 요 골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현재 마누라 라인의 득점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살라는 지난 시즌은 뭐 득점왕이었고, 작년에는 득점, 원래 숫자로는 아마 공동 같은 숫자였었죠. 그러나 아마 게임수 때문에 2위가 3위가 됐던 것 같은데, 18-19 라인의 마누라 라인 중에서 살라가 7골, 그 다음에 마네가 6골, 그 다음 피르미누가 3골이었어요. 그래서 요 세 선수가 16골을 넣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요 세 선수가 18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살라가 6골, 마네가 8골, 피르미누가 1골이에요. 그래서 살라의 득점은 약간 줄었고 1골 정도, 그 다음에 마네랑 그 다음에 피르미누는 약간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라가 약간 부진해서 골을 못 넣는 부분을 마네랑 피르미누가 잘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리버풀이 1등으로 가고 있는, 어쨌든 리그 탑으로 가고 있는 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세 선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비에서 문제점, 현재 리버풀이 이렇게 많은 그 올 시즌에 실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선제골을 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계속 치르고, 이게 사실 이제 선제골을 내주고 추격을 하면서 뭐 동점 만들고 역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앞서가는 경기를 해서 리드 그 여유 있게 가는 경기보다 훨씬 더 힘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수 교체에 대한 폭도, 경기를 앞서가 있으면 스코어를 리드하고 있으면 그 폭이 좀 넓어져서 선수단 운영 전체 체력 안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 리버풀은 선제골을 먹는 경기들이 있고 추격하는 과정이 되게 되면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더 늘어나고 선수 교체 폭이 클럽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곧 피파 클럽 월드컵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카라바오 컵 같은 경기는
포기하는 쪽으로 거의 이제 굳힌 것 같고, 어쨌거나 챔스에서 지금 성적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경기를 계속 치르다 보면 클럽이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16강 뭐 하고 8강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를 2연패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당면한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리그 우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박싱데이에서 4일 간격, 뭐 데이터를 내보면 평균 4.6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것들이 8주 이상이 지속, 8주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8주 정도가 8주, 10주 가까이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겨울 시즌에 이제 그 박싱데이에 급격한 체력 소모와 그 다음 현재 리버풀 스쿼드 상에서 그 교체 멤버들, 백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리버풀이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비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수비 라인에서 달라진 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그 작년 시즌 같은 거 13라운드 내에서 마팁은 뭐 13라운드까지 가는 동안에 한 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었거든요. 작년도 초에 부상이 있어서. 그래서 마팁이 한 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는 7경기를 출전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죠. 초반에 이루어지고 지금 그 부상 이후에 거의 못 나오고 있는데, 마티비 초반에 나오는 때가 사실은 그 어찌보면 선제골을 먹는 경기 한 경기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경기를 펼쳤다고 하면, 마티비 빠진 이후에, 그러니까 맨유 경기에서부터 맨유 토트넘 아스톤 빌라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선제골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디였죠? 그 레스터 경기도 사실 좀 어렵게 했었죠. 그래서 그 레스트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면서 간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 마팁이 있을 때가 아무래도 팀은 조금 더 수비력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못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중앙 수비에 마팁이 복귀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팁이 지금 그 18, 19 시즌하고 18, 19, 20 시즌에 맞죠. 작년 초 같으면 14라운드 내에서 한 경기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뭐 근데 그때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었어요. 그래서 리버풀의 승수가 굉장히 많이 쌓여갔던 때인데, 올 시즌하고 작년 시즌을 비교하면 결국 그렇게 봤을 경우에 올 시즌은 지금 작년 시즌과 다르게 골도 많이 먹었지만, 골도 많이 먹었으면 그거를,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라운드를 치르는 동안에 무실점 경기가 13개 경기 중에서 9경기가 무실점이었어요. 대신에 올해는 2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리버풀이 갖고 있는 수비 불안함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마팁이 빠지면 로브레인과 조셉 고메즈가 비교적 그 자리를 잘 메꿔주는 것. 그러니까 뭐 그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드필드에서 더 활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죠. 이건 이론상으로 아니면 머릿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작년에 비해서 지금 무실점 경기가 3배, 4배 이상 가까이 차이 나는 이 상황은, 어쨌거나 그 리버풀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수비에 불안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지금 그 마티비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올 시즌에 이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로버트슨과 그 다음에 아놀드의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부진은 사실 눈에 크게 드러나는 부분,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뭐 크게 안 드러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 선수의 경기에서 그 결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들을 초래하는 경우들,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패스미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약간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작년 강점은 사이드백이 강한 거. 그래서 뭐 토트넘이든 뭐 바르셀로나전이든 어떤 경기든 그 사이드 쪽에서 활발한 공격과 높은 공격 효율성 때문에 웬만한 팀들은 거의 다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봤었었는데, 올 시즌 들어와서는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그 공격력이
그러니까 많은 패스를 하고 특히 아놀드 같은 경우는 크로스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제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죠. 원래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선수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놀드가 현재 뭐 그 작년에 38경기 중에서 29경기를 나왔고 올 시즌 현재 13경기밖에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두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그 작년에 지금 아놀드가 한 골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벌써 14라운드에서 한 골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당 득점이 작년은 0.03이었다가 올해 0.0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골이 들어가는 시간 이를 보면 작년에는 2466분을 뛰었을 때 한 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올해는 1170분에 이미 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마 지금 뭐 프리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대폭 개선이 돼서 아마도 그 아놀드의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으니까 이제 교체로 들어가서 미드필드 쪽에서 공격적인 작업을 해서 하게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스피드랑 아놀드가 갖고 있는 좋은 킥력,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높은 이제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봐서 이 선수의 공격적인 작업을 또 클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슛의 정확성도 작년 18, 19 시즌만 하더라도 45% 정도였는데 올해는 55.56, 그러니까 유효 슈팅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버풀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퀵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래서 좋은 그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놀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대신에 공격적인 작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수비를 할 때 어떤 체력적인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뭐 작년에 29경기에서 패스 횟수가 1697이었는데 올해는 835에서 이건 비교적 비슷하게 한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패스 미스가 작년에, 그러니까 패스의 정확도라고 보면 작년엔 77%였다고 올해 74%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기록한 그 패스 성공률 87%였으니까 지금 아놀드는 리버풀 평균에 비하면 15% 이상의 지금 차이를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선수가 돼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도 패스미스가 있었었고 지난주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패스미스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그러니까 리버풀 경기를 보면 상당히 조마조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큰 요인이 지금 아놀드 쪽에서 나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거나 그 아놀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놀드가 분발을 해주기를 바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버풀의 로버트슨은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버트슨 같은 경우는 그 뭐 수비수고 이제 윙백이니까 공격적인 활발한 작업을 많이 하는 선수여서 그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 로버트슨이나 작년 시즌에는 골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1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대신에 그 왼쪽을 파고들면서 올렸던 주요 크로스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36경기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놀드보다도 훨씬 7경기를 더 많이 나왔죠. 더 많이 나와서 11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어시스트를 굉장히 그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벌써 13라운드에서 5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라 그러면 작년이 11개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고 뭐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이 페이스들에가면 15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좀 적게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리버풀이 현재 계속해서 지금 선제골을 먹고 경기를 추적을 하는 그런 어려운 경기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클롭에 의해서 수비 안정화 때문에
공격 가담 빈도에 대한 어떤 그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슈팅을 때리거나 그 다음에 그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마네와 2대1 월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돌파를 한다는 이런 횟수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슈팅 같은 거 횟수를 보면 되는데 작년에는 그 공격적인 작업을 물론 그 치르면서 가긴 했지만 슈팅이 36경기에서 16개 슈팅을 했는데 올해는 비교적 공격 가담 횟수가 적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11개를 했어요. 그래서 슈팅의 정확도가 작년은 38.46이었는데 올해는 타겟에 들어간 슈팅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슈팅은 적게 하지만 슛온 타겟 그러니까 유효 슈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슈팅 어큐레이시가 50%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놀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슈팅의 성공 확률도 9.1%로 작년에는 이게 데이터가 없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만 보게 되면 그 아놀드도 비교적 제 몫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패스 미스가 날 때 안 좋은 사람도 물론 그 뭐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라도 100% 패스 성공률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로버트슨이 아놀드보다는 조금 덜 그 수비상에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작년보다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 실제 이제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83.1%였고 올해는 83.87로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역시 그 경기 전반적으로 그 봤을 때는 어쨌거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작업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버트슨이 결국 리버풀의 양쪽 사이드를 책임을 주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많은 책임을 지면서 가야만 이 팀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 데이터를 아놀드와 그 다음에 그 로버트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로버트슨은 눈에 띄게 그 오버래핑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EPL의 어시스트 1위는 케빈 데브라인이거든요. 맨시티 케빈 데브라인이가 9개를 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위가 5개로 로버트슨이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팀의 그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그 공격적 작업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 수비 자체에서는 지금 조금씩 계속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리버풀 라폴리 그 경기 나폴리 경기에 대한 간단 리뷰와 그 다음에 현재 리버풀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 나폴리 1대1 경과가 EPL에서도 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 시즌을 치르고 있는 리버풀 팀의 전반적인 경기의 패턴 그 다음에 경기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지금 과정에서 그 수비 불안과 그다음 많은 수비 실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박싱데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요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단단하게 굉장히 공고해 보였던 그 스쿼드 11명의 이제 주전의 그 스쿼드가 약간씩 이제 균열이 가지 않을까 향후 이 게임이 진행될수록 그러면 다시 현재 지금 그 시티와의 승점차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작년에도 8점 정도 벌어졌지만 이제 막판에서 뒤집어졌듯이 그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어쨌거나 그 요번 주 이제 또 리버풀 경기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힘든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 뭐 경기가 지금 끝없이 뭐 3-4일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번 주는 이제 브라이튼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나폴리 경기가 이제 챔스의 16강 진출을
걸림돌이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브라이튼 경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기들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스부르크 원정 경기, 원정 경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을 원정 경기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까지 가서 승리를 해서 반드시 황희찬 선수한테 좀 미안 안 하냐 그러면 승리를 해서 16강 진출을 하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를 리버풀 팬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뭐 제가 리버풀 경기를 주로 하는 그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 제가 리버풀 경기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또 다른 팀에 만약에 또 리뷰를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티라든지 아니면 뭐 첼시라든지 맨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혹시라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팀들 내용도 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처럼 간단 리뷰를 했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리뷰를 해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